8월 9일 금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금지 법안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의회 회기 중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뉴스BTC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뉴스 공급 업체 크립토 카눈을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도 중앙은행과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 소송의 법원 심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인도 재무부 관리들은 인도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초석이 될 비트코인 금지 법안을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인도 하원의 동계 회기 중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크립토 카누는 재무부가 제출한 법안 내용은 지난달 공개된 정부합동위원회의 암호화폐 금지 법안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 채널 중 하나인 CNBC가 웹사이트에서 외환 시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추적 기준 기존 캐나다 달러 자리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고 현지 시간 8일 크립토 포테이토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NBC는 최근 웹사이트 상단에서 보여주는 실시간 경제 지표 중 외환 시세 부분에 비트코인 시세 코너를 추가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현재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캐나다 달러보다 많은 세계 11위 규모의 화폐라는 점을 감안할 때 CNBC의 이 같은 조치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낸스 코인의 상승세가 주목할 만하다고 현지 시간 8일 이더리움 월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코인 마켓캡 자료 기준 바이낸스 코인은 뉴욕 시간 이날 오후 상위 10개 코인 중 유일하게 3.9% 상승하며 $30 선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바이낸스가 매달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를 실시하고 있어 참가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가능한 빨리 바이낸스 코인을 보유해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라운드 참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최근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마진 거래 지원을 추가했으며 블록체인 벤처기업 펄린과 제휴한 에어드랍 등도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전체 순환 공급량 중 약 80%가 318개의 암호화폐 지갑에 집중됐다고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40억 4천만 달러 상당의 테더 중 81.7%에 해당하는 약 33억 달러를 318개의 지갑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테더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 지갑의 평균 테더 보유액은 100만 달러 이상이며 이에 비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하의 테더를 보유한 지갑 비율은 10.4%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